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바꾸어야 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는 좀 줄이자. 안 그래도 지금 막 가면 막 야근들 하고 아우성인데, 세종이나 정부 청사, 세종로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면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지금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당신이 와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휴 인력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보장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년까지 그냥 한 것이지, 일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인원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즉 정원은 조금 줄이더라도 공무원 급료, 급여는 지금보다 아주 파격적으로, 저는 숫자는 한 30% 줄이고 급여는 최소한 50% 또는 지금의 두 배. 차관급이 지금 한 1억 1천만 원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억 2, 3천 주자 이거예요. 공무원 20년 한 과장이나 초임 국장들 1억 5천, 2억 주자 이거예요. 삼성전자니 뭐 신한은행이니 이런데 결코 뒤지거나 부끄러워할 이유 없게, 공직사회에서 대단히 일 잘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엘리트고 국가적 자원입니다. 저는 이 공직사회를 잘 만들어야, 잘 관리해야, 공직개혁을 확실히 해야 어느 정부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구세력의 저항 때문에 개혁작업이 좀 더디거나 발목 잡히고, 검찰 분야 이외에서는 잘 아직 개혁이 눈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 의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목이 좀 좋지 않아서요. 국회 의석은 그 기본적으로는 뭐 인위적 정계 개편이나 또는 선거, 이 두 가지 방법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 정계 개편을 할 정부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시대도 지났고 그건 명백히 민심의 왜곡일 터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치 개혁, 정치권의 개혁은 아깝지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측면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보십시다. 관전민비라는 말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나 있었다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 급제하면 대단했죠. 옛날에 어사화도 내리고 뭐 행진도 하고, 그런 선민의식은 일제때로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연 중에 뿌리 깊게 겉으로 표만 안 낸다 뿐이지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이 나라 7, 80%의 공직자들은 나라 돈 쓰는 걸 경건하고 엄숙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자신의 권리 행사로 느낍니다. 연초에 세워서 준 예산 다 써야 내년에 우리 예산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마다 늦가을 초겨울에 보도블록 파 제끼는 거 보셨죠? 멀쩡한 보도블록. 왜 추운데 겨울에 합니까? 하려면 일찍 해야죠. 봄에 사람들 나들이 다니고 노인들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때 보도블록 새 걸로 바꿔놓으면 좋잖아요. 왜 1년 다 가는데 겨울에 해요? 뻔하죠. 돈은 써야겠고, 돈은 남아있는데 생색내게 보도블록으로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설이다 추석이다 여행에 주말에 어디 지방에 다니시다 보면 가을에 4차선으로 뻥 뚫린 차선 한쪽에 고추 말리고 있는 거, 벼 말리고 있는 거 보셨죠? 더러들. 잘 마른데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수요 예측 잘못하고 국토부 토건적들이 아 뭐 SOC 투자한테 해야 되지 않겠나? 길은 뚫어놓으면 언젠가는 쓴다. 어마어마한 우리 돈 낭비입니다. 자기 돈이면 지 지갑에서 꺼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쓰는 게요, 공무원들의 고유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리 집행하는 게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업무는 우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국정감사입니다. 그것도 너무 쇼로 일관해서 짜증나시겠지만 그것도 고쳐야 하면 물론이고요. 아무튼
우리 돈 대신 쓰면서 어깨에 힘주는 공직사회 이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둘째, 지금 공무원들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요. 자기 칸막이 안에 자기 부, 자기 과, 자기 국 그것밖에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막이 안에서도 머리 쳐박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그 경쟁들만 합니다. 사람은 집단을 꾸려놓으면 집단이 또 소집단으로 분화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집단으로 가죠. 그렇게 동물이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마지막 거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대부분은 무의미한 경쟁, 소모적인 경쟁입니다. 칸막이 뜯어고치지 못합니다. 이전 정부들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는 행정학자들 많은 견해를 내놓는데 행정부 통할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입니다. 행정부 수반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죠.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한때 대부 체제라는 걸 해봤어요. 정치, 사회, 경제, 뭐 체육부 막 나눴더니 맨 자기들 것만 생각하더라. 그래서 좀 폭넓게 봐라 해가지고 뭐 서너 개 커다란 섹션으로 이렇게 묶어서도 해봤는데 아직 몸에 제일 배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란이 좀 생기지만 바꿔놓으면 적응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부를 너무 세분화는 해놓고 국과 과를 너무 많이 나누어 놓으니까 통합행정을 할 때 어려워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이 와야 되고 이 부처 저 부처에서 와야 돼요. 그럼 다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요. 그럼 일 못해요. 배는 산으로 가요. 돈은 돈대로 써요. 이런 거 대통령이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해외 시찰, 특활비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건 전면 없애야 됩니다. 유길준 선생이 외국에 가서 배워야 할 때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서유 견문기인가 뭐 썼잖아요. 유길준 선생이 백 몇십 년 전에. 그때야 나가서 보고 배울 필요 있었죠. 지금은 한국이 뭐 세계 10위권 경제라며요. 그리고 인터넷과 교통통신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한국이 나만이 아닌데 왜 아직도 무슨 해외 시찰이라 그러면서 이집트 피라미드 갑니까? 쓸데없이. 지방의원들 되면 꼭 가잖아요. 임기 끝날 때도 가고. 그 사람들도 입법부 공무원이거든요. 선출직 공무원.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이건 100% 없애야 됩니다. 그 유튜브로 보면 되지 말이야. 한번 나이아가로 폭포를 가서. 그 대신 검찰, 경찰처럼 비리와 부조리 척결을 맡길 수밖에 없는 기관 있잖아요. 검경 개혁해야 되지만 아무튼 검경 개혁하더라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수사비, 야근, 밥값은 두둑히 주자고요. 넉넉히 잘 먹고 잘 일하라고. 대신 야근하는 사람만. 쪼잔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야근 안 하면서 밥 먹고 야근비 올리고 아 그거 1년 내 몇만 명이 1년 내 그렇게 해보십시오. 관행이었거든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숫자 줄이고 야근 확실히 할 사람만 하고 일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저녁 있는 삶 낮에 열심히 일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빨리빨리 퇴근해라. 그럼 야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야근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정신을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그 습관은 바로 고치기 힘든데 정신을 바꿔주면 습관은 고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몸은 따라갑니다. 물론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은 빼고요. 그거 없앤다는 전제 하에 수사비, 활동비 확실히 넣어주자 이거예요. 영화 보면 맨날 형사들은 왜 운동화에 똑같은 잠바에 청바지만 입고 수염도 안 깎고 꼭 몰골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루하게 다녀야 됩니까? 우리도 CSI인가 뭐처럼 폼나게 과학수사도 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해서 안 놓치고 잘 잡아야죠. 아무튼 돈 그런 데 쓰자 이 말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공직자들의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뜯어 고쳐야 합니다. 위민 행정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청에 가면 옛날에 한문으로 이렇게 세로로 써놨습니다. 한문으로 위할 위자의 백성민 뭐 행정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을 텐데 이 위할 위자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공무원들한테 깔려 있어요. 공무원인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 국민을 위해서 일해준다. 국민들 저 공무원들 인허가권도 있고 공무원 펜대 하나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공무원이 좀 힘 부리고 싶었겠죠. 그때 또 오죽 박봉이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공무원 앞에 가서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잘못된 시작이에요. 왜 머슴한테 굽신거립니까? 주인이. 너 내 돈으로 월급 받잖아. 근데 왜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네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왜 생색내? 라고 따졌어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운 털 박혀서 아, 저 사람 저기 저 뭐 구호물자 나눌 때 제껴야 되겠구만. 괘씸하네. 어디서 입 바른 소리야? 옛날엔 대놓고 그랬고요. 요즘은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이제 마음속에 찍어놓겠죠. 어쨌거나 간에 공직자들의 선민의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싱가포르 잠깐 다녀오죠.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력을 고등학교 말기나 대학교 때부터 관리합니다. 싱가포르의 서울대가 SNU인가요? 내셔널, 아, 그러면 싱가포르 국립대는 NSU겠네요. 내셔널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거기 서울대보다 훨씬 뭐 평판도 좋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거기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뻥 아닙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교수를 통해서 관리시킵니다. 심지어 연애도 우수한 아이들끼리 하게 할 정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실제 그래요. 인종차별적 요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맺어주기도 하고 잘 저기 하면은 하버드 이런 데 나라 돈으로 유학 보내서 엄청난 엘리트 만들어 놓고 귀국시켜서 공무원 시켜요. 이광효 씨가 독재자 소리 들었던 이광효 씨가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 수준이 높은데 대우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수준도 지위도 높고 하니까 비리가 안 먹혀요. 푼돈 몇 푼 먹었다가 잘리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불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떠받들어 만든 공무원인데 싱가포르 공무원들에게는 왜 선민의식이 없냐? 왜 폼 잡으려고 하지 않냐? 철저한 교육과 일단 공직에 임용시키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규율을 세게 합니다. 반복적 의식 교육의 결과입니다. 너희들은 시민의 공무원, civil servant,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규정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은 우수하고 일 잘하고 친절하고 청렴합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사이즈는 작지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번영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시스템으로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바로 배워오기 쉽진 않지만 이런 건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해외 시찰 가서 그런 걸 배워와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나이아가라 외치고 사진 찍거나 피라미드에서 괜히 폼 잡고 사진 찍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왜 한국의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나 군 장성들 높은 장교들 고급 장교들은 이스라엘에 해마다 와가지고 사병 휴게실에 있는 소파를 보고 끄덕끄덕하고 돌아만 갔냐. 그리고 왜 그 다음에 또 오느냐. 보고만 왔거든. 공무원 시험 합격증이 평생을 보장하는 전근대적 의식과 사회 구조 이거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퇴직 후에 두세 텀 정도는 취직자리 보장해주는 구조도 물론 깨야 합니다. 시험 한번 잘 본 거 시험 보느라고 애썼고요. 신재민 사무관도 생각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40년간을 프리패스 하란 말입니까? 신분 보장제와 공무원 시험 합격증이 무슨 광고 용어 같네요. 무슨 학원 뭐 할 때 공무원 시험 합격 이름을 나오던데 그 두 가지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처우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공무원 조직 아닙니다만 KBS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 직원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5명, 4명 반이 4.8명이 간부입니다.
간부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역삼각형이죠. 그 간부 다섯 명 중에 두 명 반, 두 명 정도는 일이 없어요. 놀아요. 왜? 보낼 자리가 없으니까. 기재부도 그래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용어로 인공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데 국장 실장이 될수록 자리는 줄어들고 사람은 그대로니까 본부에 남아서 몇 명만 일하고 동기들 중에 조금 뒤처지거나 누구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교육이다, 연수다, 외부기관이다 그래서 빙빙 돌아요. 그래서 기재부라는 중심을 가운데 두고 궤도를 돌고 있다고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불러요.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그 사람은 열패감에 시달려 죽겠고 물론 1년 내내 꼬박꼬박 급료 나가죠.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려면 신분보장제 과감히 깨야 합니다. 편안하게 신분보장되고 그러면서 비정규직 한 달 내 쎄빠지게 일해봐야 200만 원도 못 받는 그 뼈저린 비정규직의 아픔을 경제부 관료가 고용노동부 관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살아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기자들이 연탄 배달 안 하고 요즘 물론 연탄 떼는 집 없지만 옛날에 겨울에는 연탄 사고 사망자 기사가 늘 사회면에 났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연탄이 사라져서? 아니거든요. 연탄 아직도 떼요. 물론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떼는 건 아니지만 기자들이 연탄 떼는 집에 안 사니까 안 사러 되게 됐으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합니다. 막스 얘기입니다. 막스라고 질겁하던 시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촌스럽게 공무원 뜯어고치는 이거 안 됩니다. 5년 안에. 그렇지만 그 기틀을 잡아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받고 의식혁명으로 이어가면 우리는 친절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공무원 가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혁이 왜 중요하냐? 민간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산하기관이 바뀌고 공직 업무 방식이 바뀌면 나라와 교섭하면서 일해야 하는 민간의 대응 태도도 바뀝니다. 그럼 사회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뀝니다. 좀 길었습니다. 재미없으셨겠지만 선출직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삶의 질을 위해서도 오늘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공무원 구조 꼭 바꿉시다.